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장중 한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 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준비 제도가 제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그러면 네. 오늘 뉴스 3부터 들어가 보죠. 예. 결국 됐군요. 어제 밤에도 살짝 어제 밤에 뭐 김지훈 박사님하고 아주 열띤 그 방송을 하시는데 네. 뭐 예상을 좀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러닝 메이트 부통령 후보로서 미국 최초의 뭐 흑인 여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그 뭐 저 유색 인종이니까 뭐 그 표현이 뭐 화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흑인 여성을 미국 역사상 최초로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네. 지명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뭐 부통령 후보로 여성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부통령이 된 적도 없고 대통령이 된 적도 없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야 여성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닌가? 네네. 그래 거의 다 되다가 이제 낭만이죠. 그러면서 그때도 제가 어떤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이게 정치적인 민주주의와 네. 여성 대통령의 함수 관계는 도대체 뭘까? 미국이 가장 민주주의적인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나라라고 하죠. 200년 네. 넘은 역사에 어떻게 부통령도 여성이 안 나왔을까?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 근데 이번에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 유색인종으로서 최초로 이제 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이제 갖췄는데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입니다. 네. 근데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분이 이제 뭐 흑인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혼한 부모 중에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인도계 카밀 그쪽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아시아계 흑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냐. 왜냐 아버지는 뭐 자메이카 출신이긴 한데 네. 어쨌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혼한 이후에 어머님에 의해서 양육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한 거 아닌가 뭐 네. 이런 얘기도 해서 인종 정체성 또한 그냥 흑인으로 인정받긴 하는데 본인 스스로 이제 흑인으로서 인종 정체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아시아 피가 섞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태어났고요. 예를 들면 1960년도에 이제 어머니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굉장히 엘리트였나 봐요. 암 네. 관련 연구를 한 의학자였고요. 아버지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교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카말라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산스크리트어 그러니까 인도 쪽에 산스크리트어로 연꽃이란 뜻이래요. 아.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침례교도고 어머니는 인도 출신이니까 힌두교도 였고 그래서 양 종교를 다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그러고요. 네. 7살 때 이모님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 카멜라 의원을 포함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캐나다 몬트리올로 이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고 1981년도에 대표적인 흑인 대학으로 흑인 학생들이 많은 대학으로 정평이 있죠. 워싱턴 DC에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고 여기서 하버드 하워드 네 하버드 말고 그러니까 하워드 깜짝 놀랐네요. 네. 하워드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해서 당시에 이제 재학 당시에 학생협의회 회장으로 선출이 되기도 해서 학생 때부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역량을 발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헤이스팅스 로스쿨 이제 법학 전문 대학원이죠. 여기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캘리포니아 주 검사로 활동을 쭉 하다가 예를 들면 2003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장에 당선이 저 미국은 주요 도시라든지 주에 또 연방의 검사장이라는 게 저 주의 검사장이라는 게 선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로 이제 당선이 돼서 활동을 8년 동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에 도전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겨서 캘리포니아 주 전체 아토니 제너럴이라고 하나요? 그 검찰총장 자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2016년도에 연방상원의원에 도전을 했는데 여기서
뭐 사실 초선을 하죠. 그리고 2020년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니까 우리로서는 사실 상상하기 힘든 케이스예요. 굉장히 빠른 코스. 나이가 55세. 네. 네. 그런데 어쩌면 2016년도에 연방상황이 처음 됐는데 네. 위력한 대선 후보가 되잖아요. 네. 야, 이 큰 나라에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초선 의원으로서 상원 의원을 지냈고 물론 이제 검찰총장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워싱턴 정가에는 어떻게 보면 얼굴을 알린 게 몇 년 안 된 분인데 네. 네. 대통령 후보 경선에 유력한 후보가 됐다가 이제 부통령 후보가 된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바이든 후보와의 관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요? 애증? 예, 네, 왜냐하면 네. 경선 초반에 바이든이 이제 선두권을 형성할 때 이 카말라 이 해리스 의원이 거의 그 바이든 의원 저격수 역할을 했어요. 아. 그래서 버싱이라고 네. 예전에 이제 그 흑백 문제가 있을 때 네. 바이든이 말 실수한 게 좀 있죠. 아니 말 실수에 실제로 네. 그때 뭐냐면 아이들 스쿨 버스를 할 때 네. 흑인과 백인을 동시에 태워라 이런 네. 이제 법안에 대해서 그 바이든 반대했다. 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스쿨 버스 타고 있었다. 그러면서 울었어요. 네. 그래서 와 근데 이제 뭡니까 이 그 바이든 후보 바이든 그 지금 후보의 큰아들이 죽었는데 그때 같은 때에 검찰총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이든 후보가 와 어떻게 해리스가 제가 저를 나한테 저럴 수가 있냐. 그래서 완전히 충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부통령 선거 부통령으로 지명을 하면서도 참모들이 야 그 선거용으로 좋긴 한데 너무 정치적인 야심이 강해가지고 이거 저 바이든 저 대통령 되면 연세도 많으신데 이거 종이나 힘도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후일담으로.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없다. 이 그 트럼프의 어떤 전투력에 대항할 만한 전투력을 가진 부통령 러닝메이트가 누구냐. 그래서 싸움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카멜라 해리스를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이제 임명을 한 거죠. 네. 물론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이 부통령 후보가 전국적인 득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뭐 김지훈 박사를 한번 더 모시든 아니면 네. 미국 정치학자를 모시든 간에 이 판세를 한번 분석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미국 역사상 최초로 유색인종으로서 흑인으로서 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바이든 후보는 나이도 좀 많고 최근 들어서 네. 약간 이슈 메이킹에는 좀 실패하는 것 같다. 너무 좀 조용하다. 이런 거를 의식한 러닝메이트 선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좀 속보성으로 좀 전해드렸고요. 네. 두 번째 뉴스는 국제금값이 급락을 했습니다. 예. 2000 뭐 이제 3000 간다 뭐 이러더니 1900달러 쪽으로 지금 후퇴를 했네요. 러시아에서 백신 개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 사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 어떻게 보면 백신 개발하면은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좀 움직였더니 뭐 금이라는 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어쨌든 4.6%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4.6%라는 게 금액 기준으로 워낙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절대 금액 기준으로는 2013년 4월 15일 이후에 7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진 거고요. 네, 네. 아, 이거는 뭐 근데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1000불 할 때 퍼센테이지하고 2000불 할 때 그 퍼센테이지는 다르니까. 그러면서도 이 퍼센테이지 이게 하락률 기준으로도 지난 3월 13일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네. 빠졌으니까 의미 있는 낙폭을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00달러 넘어선 게 5개월 만에 이제 내주고 1900달러 선으로 이제 후퇴를 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서 경기도 불안하고 뭐 달러도 많이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최고가 행진을 했던 건데 백신 개발 소식도 있고 또 최근에 금리도 좀 바닥 찍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컨택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기에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매기가 있다 보니까 아마 금의 쏠림 현상이 단기간에는 이건 너무 오바론한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인식들이 있으면서 아마도 금의 하락세를 불러일으키고 갔는데 우리 KRX 금시장에서도 특히 할 만한 거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131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들어와서 7월 이후에 그러면 6월 달에 일평균 거래 대금이 52억 원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두 배 반 이상 거래 대금이 늘었다니까 거래량도 상투를 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저는 사실 금을 이렇게 투자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네. 요즘 젊은 분들이 금 투자 많이 하시죠? 그렇게 금 투자 그래서 나만 뭐 뒤쳐졌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어쨌든 개인들의 어떤 금 투자 러시도 굉장히 현대판 골드러시라고 할 만한 네. 그 이렇게 러시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최대 낙폭을 기록했을 때 우리가 항상 거래량 상투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기억이 나는 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시황을 부탁드렸던 삼성선물의 전승지 위원 네네네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는 부분이요. 굉장히 그 마일드하게 보수적으로 이제 시황을 얘기하는 건데 아주 선명하게 금은 좀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고 휴가 중이시네. 다음 주에 저희가 한 번 더 모시면 만약 선물회사에 계시니까 네네. 이 원자재 시장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금에 대한 얘기도 한번 여쭤보죠. 네. 자 그리고 뭐 금이 안전이냐 위험이냐 말씀들이 많으신데 전에도 김 프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은 그 환금성이 네. 예, 그러니까 돈으로 바꿀 수 그렇죠. 있는 게 거기서 그 예. 측면에서 굉장히 가격의 변동성이 안전하다는 예. 게 아니고요. 오히려 가격의 변동성은 굉장히 출렁거릴 수 있는 자산인데 어느 상황에서도 기축통화인 달러라든지 이런 거랑 바꿔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안전자산이라는 얘기죠.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 역시 그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이게 코로나 백신 등록을 했다는데 참 이 푸틴이 참 묘한 딸도 맞췄다고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했거든요. 딸이 예. 치고 나온 거니까 가장 당황스러운 건 아마 미국 당국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옹색한 반응이 나왔어요. 엘릭스 에이자 미군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최초가 아닙니다. 요점은 미국이가 전 세계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확보하는 것. 그런데 이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속 상관이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최초로 합니다. 계속 이런. 근데 이제 딱 최초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이게 임상을 3상까지 했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상했다면서요? 예, 이게 뭐 안전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도 우려를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뭐 이게 확실하다라는 그걸 떠나서 네. 어쨌든 당황한다는 거죠. 당황. 미국이. 예, 미국이. 자 그러면. 당황한다라는 얘기는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전 세계에서 환자 제일 많고 제일 많이 죽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네, 네, 네. 아니 빨리 맞추려고 지금 선불 주고 몇억 불씩 막 제약회사, 바이오 회사한테 선불 줄 테니까 빨리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작전이라고 그런 건데 네, 네, 네. 여기서 푸틴이 진짜 제대로 개발했으면 가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효과에 크지 않아요. 효과 있다면 네. 아니 지금 뭐 먼저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빨리 사와서 국민들 네. 안전하게 해야지. 사실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지 않겠냐. 미국이. 그럼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개발했다는 백신의 효과 유무를 떠나서 백신 개발은 훨씬 더 박차가 가해질 거다. 네. 이런 생각이 이 기사를 보면서 봤습니다. 어쨌든 러시아가 됐든 중국이 됐든 제 소망은 한국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 국적을 불문하고 전 세계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라도 정말 효능이 입증된 안전한 백신이 하루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백신 소식까지 그래서 지금 뭐 증시도 지금 출렁출렁 하는 것 같은데 네. 예, 그 이야기까지 오늘 뉴스 3에서 전해드렸고요.